폴리그롯의 월드뮤직,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라틴, 이탈리아 음악 탑10, worldmusicchart.org.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탈리아 노래 Un passo della luna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며 17개의 언어를 배웠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밀라노에 거주했습니다. 이탈리아어는 단어끝이 모두 IAO로 끝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언어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새로운 느낌이 나는 라틴, 이탈리아 음악 탑10을 소개합니다. Como comenzamos, yo no lo sé. La historia que no tiene... 에로스 발터 루치아노 라마초티는 1963년 생인 이탈리아 음악가로 11개의 앨범을 발매하였고 30년간 6천만 장의 음반을 판매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간을 보냈으며 스위스 모델인 미셀레 훈치커와 이탈리아인 마르시아 벨레그리넬리와 결혼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 라코사 마스 벨라는 3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u mi chiedi il paesaggio com'è, ti risponderò niente di che, perché tanto il tramonto è soltanto un tramonto finché. Federico Ballana는 1989년생으로 프레드 데 팔마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라라는 북부 이탈리아 도시인 뚜링가 밀란에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우나 볼타 앙꼬라는 2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카키의 깨뜨라는 알렉산드로 메를리와 파비오 클레멘테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2014년 결성되었으며 6번째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사랑과 까포에라는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에서 촬영되었는데 2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볼로는 이탈리아인 지안루카 지노블레, 피에로 바로네, 이그나치오 보셰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산레모 페스티벌에서 3위에 입상했고 위대한 사랑이란 그란데 아모레는 1억 8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는 1958년생으로 5개월 때 글라코마 진단을 받고 12살 때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1982년부터 15개의 솔로 앨범을 녹음했고 9천만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했습니다. 그의 일생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며 그녀를 위해 살다라는 비보 베를레이는 1억 3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Dove quando? Dimmi dove quando? 벤지의 페데는 모데나에서 벤자민 마스클로와 페데리코 로시가 결성한 그룹입니다. 2010년 인터넷에서 만나 그룹을 만들었으며 2015년 산 레모 페스티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도베 관더는 1억 3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우라 바우시니는 1974년생으로 파인차에서 태어났습니다. 1993년 데뷔곡 라 솔리투디에로 유명해졌고 산 레모 음악제에서 수상합니다. 그녀의 음반은 300만장 이상 판매되었고 2017년까지 12개의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엔캄비오노는 1억 2천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맹고니는 1988년생으로 엑스팩트라는 탤런트 쇼에 출연하여 2009년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레센치알레로 산 레모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디오 볼루토 베네 베라멘테는 이렇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레산드라 아모로소는 1986년 갈라티나 지역에 출생해서 태어났습니다. 2009년 재능 소개 프로그램인 아미치 디 마리아 데 필리피에서 유명해졌습니다. 8개의 앨범을 발매했고 3개는 이탈리아 앨범 차트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고문께 안다레는 이렇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도코 발리아룰로는 1914년 산 레르노에서 태어났으며 로코 헌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산 레모 페스티벌에서 주오로노 부오노 누 주오로노 부오노로 유명해졌습니다. 에마누엘라 루차티 상 등을 수상했고 나는 당신에게 헌신하고 싶다는 디 볼레보 데디카레는 이렇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고의 이탈리아 음악가 탑10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사이트 월뮤직차트.org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